노래해요. 오! 봄이 언니랑 춤춰요. 예! 춤추고 노래하는 뽀뽀뽀 좋아 좋아. 좋아 좋아 예! 아, 배고파. 봄이 언니는 오늘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. 우리 뽀뽀뽀 친구들은 밥 잘 먹었나요? 밥 먹고 싶다. 동그란 밥상에 밥이랑 된장찌개랑 채소 반찬 그리고 뽀미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반찬. 아, 생각만 해도 맛있겠어요. 뽀뽀뽀 친구들, 밥 먹는 시간은 우리가 쑥쑥 자라는 시간이고 가족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에요. 밥을 먹을 때는 가족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먹어야지 영상을 보면서 먹으면 안 돼요. 우리 뽀뽀뽀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는 없겠죠? 혹시 그런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영상을 끄고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맛있게 먹어봐요. 이렇게 한 밥상에서 밥을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자라고 가족의 사랑은 깊어지는 거랍니다. 나도 배고프다. 너 밥 먹고 나왔잖아. 어,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갑자기 배고파졌어. 얼른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야겠다. 우리랑 노래 한번 부르고 가. 근데 이 노래 부르면 진짜 못 참을 것 같은데? 꼭 참고 부르자. 알았어. 뽀뽀뽀 친구들도 같이 부르자. 자연아, 밥 먹으러 달려간 줄 알았어. 가고 싶었는데요. 뽀미 누나도 만나고 뽀뽀뽀 친구들이랑도 같이 노래 부르고 가려고 지금 꾹 참고 있어요. 고마워. 동그란 밥상, 네모난 밥상. 노래가 재밌어요. 입에서 밥밥밥밥 이게 떠나질 않아요. 그치? 나도 그래. 나도.
그래서 배가 더 고픈 거야. 그래, 잘 참은 자연이에게 상을 주는 의미로 빨리 노래 같이 부르고 자연이를 보내주자. 네. 뽀뽀뽀 친구들 모두 일어나서 함께 율동하면서 불러봐요. 밥 한 그릇, 국한 그릇. 오늘은 채소.